3달 전부터 취미로 시작한 그림을 배우는 화실입니다.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갱년기들이 많이 오니까 건강한 취미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의 일환으로 화실을 또 찾게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와, 우와, 우와. 엄청 잘 그리시네. 그리신 거예요? 우와. 오늘은 스텐실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요. 스텐실? 네, 이제 공판한데 일단 검정색으로 다 바를 거예요. 이거 다 전체 다 발라요? 네. 선생님 진짜 진하게 칠해요? 네. 진짜 진하게? 네. 물도 안 묻힌 그런 네, 것처럼? 그냥. 다 칠해요? 네, 다 칠해요. 그냥 막 칠해요. 아, 진짜? 네. 그냥 막 칠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시원하게 그냥 금액으로. 네. 아니 저 색깔이 모자라는데? 아, 네. 이제 모자라면은 이거를 아예 이거 아니 부어요. 제가 해본 중에 가장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엉망으로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진짜로 진짜. 자유롭게. 뭐야, 이게 미술 시간 같잖아. 오, 미술 시간이요? 오,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미술을 초등학교 때는 미술 같잖아. 저는 지금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업을 받고 있고요. 유화도 배우고 아크릴화도 배우고 오늘같이 특별한 스텐실 기법도 배우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색깔. 색깔 먼저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위에다가 할 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톤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얼룩얼룩. 알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에 갈색을 조금 섞어볼게요. 갈색? 네. 진짜요? 네. 어쨌든 전 프로가 아니니까 선생님 하라는대로. 어? 뭐야? 뭐야? 어머, 뭐지? 와, 신기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붙여. 우와. 야, 스트레스 너무 풀리겠다, 진짜. 그러니까. 모양이 나오는 거지. 우와, 신기해. 끝! 어우, 완전 괜찮아요. 오! 네. 오. 잘 어울린다. 아, 완전. 걸자, 여기다. 걸면 되겠는데? 걸면 되겠어요. 와, 꽤 괜찮다. 정교하다. 와. 근데 이렇게 금방 또 완성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요? 평가 몇 점? 99점, 99.9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 거의 만점 받아서 스트레스 확 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